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위대한 웅변가 인숙벌레 데모스테네스입니다. 아테네의 10대 웅변가 중 한 사람인 데모스테네스는 선천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지독하게 말을 더듬었고 호흡기가 약해서 몇 마디 말만 해도 숨이 차곤 했죠. 아테네에서 웅변은 지도층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 중 하나였는데요. 데모스테네스는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단에 올라가면 긴장감에 말을 더듬곤 하였습니다. 데모스테네스 마음속에는 아테네의 법정에서 본 어느 위대한 웅변가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능숙하고 강력한 언변을 갖춘 이 웅변가는 혼자만의 힘으로 만인의 귀를 사로잡았고 사람들은 몇 시간이고 지치지도 않고 그의 연설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생각의 힘만으로 모든 반대를 잠재웠던 것이죠. 그런 그의 모습에 무기력하고 만인의 멸시를 받던 데모스테네스는 커다란 자극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웅변가가 되기로 마음먹고는 외출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일부러 머리와 수염을 반만 깎고 지하실로 들어가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발음이 바르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버릇이 있어 입에 조약돌을 물고 연설하는 것으로 고쳤고 호흡이 짧은 신체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음성은 평지를 오르거나 가파른 비탈을 달리면서 숨이 찼을 때 연설하거나 시를 낭송하는 것으로 고쳤으며 커다란 거울을 집에 걸어놓고 그 앞에 서서 연설하면서 행동을 바르게 하는 연습을 했으며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유명한 수사학자의 책을 8번이나 베껴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모스테네스는 무대 공포증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그는 긴장을 하면 무의식적으로 한쪽 어깨가 올라갔는데 이를 의식한 순간부터 연설에 몰입할 수 없었죠. 그렇게 몇 번의 실수를 한 데모스테네스는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 천장에 날이 선 칼을 매달았습니다. 말을 하다가 어깨가 올라가면 칼날이 어깨를 베도록 한 것입니다. 이토록 지독하게 연습을 거듭한 그는 마침내 선천적인 악조건을 극복하고 아테네의 10대 웅변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경쟁자인 한 웅변가가 당신 웅변에는 지난밤에 썼던 등잔불 냄새가 나는 무려라고 하면서 즉석에서 연설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언제나 항상 준비하는 데모스테네스를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 등장과 당신 등잔의 밝기는 분명 다르오 라고 재치있게 응대했습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우리들에게 말 잘하는 법을 스스로 응변하고 있습니다. 말 잘하는 법은 오로지 내 단점을 극복하는 훈련만이 답이다. 그는 아픔과 약점을 극복하고 스스로 훈련함으로써 찬란하게 빛났던 것입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멘토가 필요하다. 세계 정상에 오른 운동선수, 과학자, 예술가들에 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벤자민 블룸은 모든 훌륭한 위인들이 예외 없이 대가인 스승에게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의 훈련이 있었기에 어린 학생들은 세계 수준으로 성장했다. 안데르스 에릭손의 말입니다. 그런데 꼭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멘토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가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직 연습으로. 오늘 방송의 요점은 위대한 웅변가 연습벌레 데모스테네스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용서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